여름방학 여러분 잘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처럼 해변에 간 것도 아니고 산에 간 것도 아니고 계곡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학당에 근데 보는 친구들이 답답하다고 안 할까? 안 할걸요? 왜? 끔찍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재밌게 해주시니까 답답한 기분도 있고 기분도 없고 있고요. 웃고 만약에 답답해도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여기저기 저 에어컨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네. 우리 여기서 뭐 한 시간 촬영하는 거니까 네. 근데 올챙이 아, 모르는 사람 없지? 올챙이 알아? 네 알아요. 너도 알아? 올챙이?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올챙이 알아? 몰라. 근데 자세히 몰라? 몰라? 아. 올챙이는 너희가 동그랗게 생각하지 꼬랑지만 있는 게 올챙인데 네, 콩나무치 콩에 꼬랑지 있는 것 같은 게 올챙인데 그럼 나중에 다리가 나지? 네 그러니까 올챙이가 뭐가 돼요? 개구리 개구리 어 그거 안 해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게 길게 안 되겠지 그냥 주세요 올챙이는 과연 그림을 잘 그리지? 잘 못 그렸지 엄청 작다 이렇게 생기셨죠, 올챙이가? 근데 여름이 여기서 발이 나올 거잖아. 네. 그래서 발이 두 개가 나올 거잖아. 근데 개구리 같진 않네, 도대체. 그런데, 어이, 잘 들어봐. 우리가 저기 그 바다에 가고,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어디를 가려면 제일 먼저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서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어딘지를 네. 조사하고 알고. 어딘지 알고 가야지. 네.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는 열흘 걸리지만 준비하는 건 얼마 걸릴까? 준비하는 거는 더 오래 걸리겠죠? 며칠 걸릴까? 7일? 7일? 너는 며칠 걸릴 거야, 더? 14일. 두 배? 네, 두 달? 아니지. 네, 두 달이에요. 거기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은 에베레스트 산 알아? 들어봤어? 네, 네. 들어봤어? 네. 빵 알려주셨어요. 저 텔레비전에 눈밭에 막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 그잖아. 네. 아 할아버지. 그 에베레스트 산 그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산 모자에 에베레스트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아, 오. 에베레스트 산이 어딘가 하면. 여기요, 여기. 어디요? 저기 뒷부분인데. 잘 보이지? 네. 여기가 인도, 여기가 저 거머리 같은 나라 베트남.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인데 여기를 가려면 산에 올라가는데 열흘 걸린다면은 준비하는 데는 1년이 걸려요, 1년. 1년. 어떻게 그렇게 1년이나 걸릴까? 아, 그 올라갈, 어떻게 올라갈지 국내. 아, 저 올라가야 될까? 그 가라부푼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중앙선 갈 때 가장 높은 산이 그거 안 보여? 나는 글씨가 나는 글씨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냥 말로 해. 춤을 쓰면 칠판이 안 보여. 아 그거는 괜찮아. 자 에베레스트 가려면 준비가 얼마 걸려? 1년. 1년도 뭐지라. 왜 그런가 하면 28년. 에베레스트 가려면은 먼저 다리에 힘을 넣어야 돼. 다리 근육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작은 산을 많이 올라가 봐야 돼. 네. 그래 지리산, 한라산, 가야산 이런 한국의 계룡산 이런 데를 막 날라다니다 해도 어려워. 그 훈련을 해도. 그 다음에 거기는 영하의 추운 날씨 때문에 장비가 많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디 돌아다니요?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학당. 학당이 아니고 저희 학원. 아니요, 아니 뭘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잖아. 그렇잖아. 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다니는 꿈을 꾸고 있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준비. 에베레스트 가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올챙이 다리 나오는 거예요. 새로 말하면은 날개를 내는 중에 날개. 새가 처음에 날개 있어 없어? 날개 처음에 있죠. 아래서 깨어난 빨라둥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날개가 나가지고 날개가 커져야 이제 날아가잖아. 네.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가려면 네. 세계를 배워서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공부하는 중이지. 세계 지도 놓고 그제? 네. 그럼 세계 지도 놓고 공부한 거 이거 오늘 그거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하라고 그지. 그래도 조금은 복습을 해봐야지. 이거 그냥 껐다 켜는 거 없나요? 없어. 스위치가 없어. 와. 자. 세계 지도 이렇게 할 때 잘 보이지? 와, 멋져. 와, 이거 두고서도 이걸 이어폰 안 했지. 5대양 몇 대주? 5대양 6대주. 6대주. 너 5대양 이러니?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지, 잠깐만. 그건 해당이 안 돼. 아니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건 주에도 없고 대양에도 없어. 그 나라 이름이요? 태평양. 어, 그렇지. 그리고 인도야. 어. 대서야. 어. 그리고 동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가 5대양이라고. 북극해, 남극해구나. 어. 그거 이건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길게. 이것만 하고요. 길게 못해. 이거 이런 거는 한번 들으면 그냥 저장해야 돼. 왜요? 대서 할아버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할아버지 머리가 더 좋아? 누들 머리가 더 좋아 지금? 할아버지 누가 머리가 더 젊은 머리요? 저희요. 누들이 더 젊은 머리지? 네. 나는 늙어서 바짝 마른 머리잖아. 네. 그런데도 한번 들으면 그냥 머리. 후레쉬를 붙이니까 하얗게 나와. 훨씬 좋아? 허옇게 나와. 허옇게. 진짜? 허옇게 나와 그래? 네. 근데 우리는 잘 보이는데. 흘렸다. 아주 6대죠. 6대죠? 절개요. 저 아프리카. 공부하라고? 아니요. 아프리카주. 맞죠? 또 그거 있었는데. 맞죠? 아프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중국 남방이.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오세아니아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오세아니아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참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같네. 아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해도 하는 게 없어. 누구부터 할까? 한경부터 자기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아이 배우 한경규입니다. 몇 학년이 빠졌어? 3학년이요. 다시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배우 3학년 한경규입니다. 박수. 둘이 만나서 해야 되죠. 아,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거 맨날 가르쳐줘. 아니, 어제도 그런 다음에. 어제도 얼마나 한 거야? 세 번? 어제 네 번. 네 번 했어. 그럼 뭐를 집에서 넣고 있냐? 네? 안 먹어요. 다 먹었어요. 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드디어 나와서 박미소입니다. 박수. 그런데 KMC TV 안 했네? 아,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 알았어. 네. 이제 저기 응경이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웅경입니다. 근데 웅경아, 겸자로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봐. 웅경이라고 정확히 해봐. 네 이름 좀 어렵구나. 다시 한 번 해봐. 안녕하세요. 조금 더 톤을 높여서. 시작.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웅경입니다. 아, 잘했어. 너도 해봐. 희랑.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김희랑입니다. 근데 너는 김희랑이라는 것 같은데? 너 희랑이냐? 희랑이요. 다시 해봐. 희랑. 희랑이라고.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김희랑입니다. 그렇지. 아, 잘하네. 아, 그럼 다 대본 묻혀지네. 저기야. 응경이는 톤을 약간 높이는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높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은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다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높여서. 다시. 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웅경입니다. 그래도 바리톤이네. 잘했어. 자. 5대양 6대주 얘기하던 중인데 야 하나 수수께끼 한번 해볼게. 한번 맞춰. 네. 뭐요? 재밌는 걸로? 바다에 산이 떠있냐 산 속에 바닷물이 갇혀있냐. 저요. 그 바닷물에 산이 떠있어요. 맞아. 나는 바닷물에 산이 떠있다.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무조건 50점이고 바닷물 속에 산이 떠있느냐
산이 떠 있고 산 속에 바닷물이 갇혀 있느냐.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뭐 답이? 그 바다 위에 산 있는 거구나. 웅경이는 뭐가 서? 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네. 땅이 파여가지고 바닷물이 생겼느냐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 땅이 솟아올랐느냐. 아 그러면 땅이 솟아올랐는가요? 아 뭐지? 땅이 솟아올랐지. 자 바닷속에 땅이 떠있어. 땅 바탕 위에 바다가 갇혀있어. 땅 바다 위에 바다 갇혀있어. 바다가 갇혀있습니다. 왜냐면요 바다 갇혀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진짜요? 네 진짜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양보한다고. 에 이게 맞나 그거? 어 이게 틀려는 거야. 맞아요. 제가 원래 바닷물 속에 산이 있다. 바닷물 속에 산이 있는 거 50점인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요. 저는 네 말에 반대합니다. 그럼 너는 뭐야? 은경이. 아 자 산이 산 속에 물이 갇혔느냐 물 속에 산이 들어있느냐. 산 속에 물이 갇혔다. 산 속에 물이 갇혔다? 물이 산에 떠있다. 네. 바닷물 속에 산이 서있다. 바다 속에 산이 솟아있다. 이거 참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숙제도 안 낼 거야. 아마 이런 것도 저 시험제도 안 나올 거예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아 이거 어쩐지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구가 뭐라 그랬어? 불덩어리라 그랬잖아. 네. 불덩어리 바깥에는 뭐라 그랬어? 우주. 아니 불덩어리. 제일 속에는 마그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내핵. 내핵은 전체를 다 내핵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요? 어. 마그마 바깥에는 멘틀이라 그랬지. 근데 멘틀을 뚫고 마그마가 나오면 화산이라 그랬지. 네네. 네. 근데 그 외 결함 껍데기 같은 게 뭐야? 그 우리가 사는 지구야. 네. 근데 결함 껍데기가 한 덩어리로 돼 있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네. 뭘까? 둘 다 틀렸으면 답이. 지구 껍데기는 지구 결함 같이 생겼는데 결함 같이 생긴 게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판이라고 그랬어. 아, 아니, 그럼 지구판에 뭐라고? 산이 서있다. 지구 판 위에 산과 바다가 그 위에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땅 위에 바다가 있다. 아 나중에 예 얘가 맞았지 엄밀하게 따지면. 아 그럼 제가요? 쟤는 맞았는지도 몰라. 저요? 너 뭐라 그랬니? 저요? 땅 위에 바다가 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산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바다 속에 산이 솟아나왔다. 그럼 너도 틀렸어. 이렇게 내려온 초반. 이렇게 지구에는 이런 판때기가 있어. 이걸로 하시죠. 그걸로? 이걸로 하자. 네? 이걸로 하자. 이걸로요? 이게 낫고 대하는 게 나. 이런 판이. 네. 빨간 이 속에 멘틀이 있고 그 속에 빨간 마그마가 들었다고 그랬지? 네. 근데 이런 판때기가 지구 위에 몇 개가 있어? 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 네, 몇 개인데. 아, 그러니까 크게 우선 따져서 네. 유럽주, 아시아주, 뭐, 아프리카주, 오세아주 하는 거는 하나씩 판을 깔고 올라 앉아 있어. 네. 자, 여기를 보면.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168개? 섬이 이렇게 있다. 네. 독도가 여기 있다. 네. 그럼 이거 바다다 이래요. 바다. 네. 그럼 독도 밑에는 이만한 땅이 들어앉았어. 아, 저 봤어요. 그때 박물관 갔을 때. 어디 박물관 가면 이거 보이지? 네, 봤어요. 그럼 이 밑에는 뭔가 이거는 핵이 들었어, 그지? 네. 이 밑에는 뭐 할까? 불이 들었어, 그지? 네, 마그마.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판이라는 판. 작게 말하면 독도 판이야. 그럼 이 판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대한민국까지 또 독도 일본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게 끊겨 있는 거야. 그래서 판이 크게 몇 판이 있는가 하면 크게 몇 판이 있을까? 여섯 주가 있으니까 여섯 판이 있겠지? 네. 그런데 여섯 주만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바다도 판 위에 올라앉았겠어. 판 위에. 그렇지? 근데 태평양 판이 있어. 그럼 일곱 개? 태평양 판이 있어. 그럼 벌써 몇 개요? 일곱 개. 벌써 일곱 개 됐지? 네. 그런데 판이 이게 하도 쬐개져 있어가지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일본이야? 여기가 일본이지?
네. 여기가 일본이지? 네. 그럼 이건 무슨 파니까? 이게 그럼 바다판. 태평양판. 어, 태평양판이라고 맞아. 바다판도 안 돼요? 어, 바다판이라고 하면 안 돼. 태평양판하고 여기가 필리핀인데, 필리핀판이 조그마한 게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고, 여기에는 유라시아판, 유럽하고 아시아가 합쳐진 판이, 유라시아판은 이게 다 유라시아판이에요. 그것까지 한 판인데. 굉장히 커. 근데 이게 마주치는 데라 여기가 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하기로 말하면 제일 큰 판이 무슨 판? 유라시아판이요. 유라시아판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게 유라시아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크지? 할아버지, 저 판에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주문한 거 있었지? 그러니까 유라시아판, 그 유럽까지 한 판이지, 여기? 이게 다 한 판이에요, 유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판이 한 판 있고, 조그만하게 인도 판이 있어. 오세아니아 판이 있어. 그리고 이제 태평양 판이 있어. 필리핀 판이 있어. 북아메리카 판이 있어. 남아메리카 판이 있어. 여기 뭐, 이집카 판, 모스카 판 해가지고 판이 15개 판이 있어. 하나, 저 지금 생각났어. 생각나서? 저기 아시아 판 있잖아요. 아시아 판이라는 말은 안 써. 유라시아 판. 그러니까 저 유라시아 판에 있는 우리 한국에 지진이 자주 나는 편이에요? 아니지. 유라시아 판이랑 지진이 자주 안 나려면 큰 판에 올라앉으면 땅이 안 흔들려. 근데 한국은 유라시아 판에 제일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큰 판이야, 이게. 네. 큰 판에서 지진이 잘 안 나. 근데 이번에 중국에 지진 났다 그런 얘기 들었지? 네, 중국에 지진 나면 잘못하면 우리도 지진 날 수 있고. 근데 거기는 또 어떤 형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지진 난다가 운남성역인데. 네. 여기 운남성이 여기가 지진이 났는데, 네. 여기는 이 인도판하고 오세아니아판이 자꾸 밀쳐가지고 때려 미는 바람에 히말라야산이 밀려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진이 자주 나고 여기 자주 나도 한국은 잘 안 나. 왜 그런가 하면 지층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 올라앉은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올라앉은 콩보다, 네. 이거 사람이라고 볼 때, 네. 여기 앉아있는 콩보다, 네. 여기 이렇게 두꺼운데 앉아있는 콩이 더 안전하겠지? 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한 여기 올라앉아있는 콩은 얼마나 단단하겠어, 여기는. 이게 단단하니까. 이게 사람 올라가도 끄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라시아판이야, 이게. 이것이 인도판이고, 이것은 필리핀판. 그러니까 판판이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에는 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꾸 지진이 나는 거지. 자, 어제는 그러면 바다 이야기 했는데 바다가 제일 큰 바다가 무슨 바다? 태평양. 응.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바다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 양, 해, 만, 항, 바다. 저도 다 알았네. 다 알았어. 근데 물은 바닷물하고 무슨 물하고 두 가지가 있지? 맞아요. 뭐요? 바닷물 소금 아니에요? 바닷물하고 소금 물하고 바닷물은 무슨 물 아니에요? 그렇지. 해? 그걸 해수와 경수라 그래. 경수와 해수라고.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바닷물은 어떨까? 바닷물은 되게 짜죠. 민물. 민물은 아무것도 안 나요. 민물은 아무 맛도 안 나면 물만 나요. 그렇게 짠 맛이 났다 하면 끝에 뭐가 들어가? 해자가 들어가. 바다 해자가. 네. 한문으로 해자가. 그러니까 어제 그 공부한 것이 볼 것 같으면 양은 이걸 양이라고 이걸 양이라고 쓴 거고, 네. 해는 이게 해고. 우와, 해자다. 이게 해고. 네. 그다음 해다음에 뭐 썼어? 해다음에 해만 만은 어떻게 쓴 건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항도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항이거든? 네. 항. 근데 바다. 이거 바다의 이름인데, 네. 이 바닷물은 공통적으로 이거 해라고 해. 뭐, 해. 바다 해. 이거 바다 해자 이거. 이 해지. 근데 호수물은 무슨 호라고 해, 호. 호라고 한다고, 호. 네. 충주호. 충주호 소리 들어봤어? 아니요. 절대 모르겠어요. 소양호 소리 들어봤어? 네, 그거 들었어요.
소양강 전에 할 때 소양강. 그래서 세종시 호수공원도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거. 호수에서. 그럼 호자 들어가면 우리 짤까 안 짤까? 안 짜요. 강자 들어가면? 짜요. 강자 들어가면 짜. 아니 안 짜. 호수하고 강하고 연결돼 있지? 네. 근데 그거 왜 안 짤까 하고는? 왜냐면 그게 얼마나 배웠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이 짠 이유 안 배웠나? 아 바닷물 배웠어요. 그 소금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서 배웠다 얘기하면 사람이 아우. 그건 환경학에서 배웠는데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거. 그건 이제 환경학에서 복잡해요. 나왔을 거야. 태풍이 왜 일어나는가도 모르잖아. 태풍이요? 그것도 배웠는데 잠깐만 보세요. 태풍 배웠는데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빠한테? 자, 이게 태양인데 이렇게 태평양에 이렇게 계속 조이면은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식겠죠. 식는다고 안 하고 말르겠다. 증발한다 그래. 수증기가 올라간다. 그 태양열 복사 현상이라 그래. 여기서 뜨거우면은 자꾸 데워지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 이거 올라가. 그러니까 자꾸 물이 줄으니까 이게 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게 저 땅에 내리는 거는 땅 속에 있으니까 햇볕을 안 보니까 이게 날아가질 않아. 그래서 짜질 수가 없어. 네. 빗물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네. 이거는 얼른에서 계속 햇빛을 보니까 자 네. 이거 봐봐라.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하얀 금을 뭐라 그래? 하얀 금을요? 적도. 적도. 빨간 줄. 이거 맞았네. 적도잖아. 적도. 그러면 여기 저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거하고 여기 이렇게 비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뜨겁겠어? 여기가 더 뜨겁겠어. 여기가 더 뜨겁지? 네. 그게 열대지방이야. 그 여기는 태양양 가니까 여기서 태양양 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24시간 6개월 내내 밤이거나 여기는 6개월이 낮이요. 왜냐? 네. 여기 6개월 동안 햇빛이 반짝 이렇게 오잖아. 근데 저쪽엔 네. 6개월 동안 하나? 이거 돌아오려면 6개월 걸리니까. 그래요? 1년에 6개월은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얼음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얼음이면 뭐예요? 이거는요. 여기도 얼음이에요. 왜 얼음일까? 왜냐면 햇빛이 안 가는데 여기 양은 햇빛이 여기만 가니까. 네. 햇빛이 여기만 가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간이요? 그러면 뭐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 살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너무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 나크리 왔고 내일 모레 할롱인데 할롱. 그게 뭐예요? 태풍 이름이 할롱이래. 그건 또 어느 나라 말일까? 그 웅경이 아빠가 잘 아는데. 네. 나 나크리는 오줌마리라 했지. 캄보디아 말이라 했지. 뭐였어요? 할롱이 오는데 네. 이게 햇빛을 계속 쬐면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 공기가 막 데워서 김이 올라가다가 공기가 계속 올라오면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네. 기압골이 쌓인다 그래. 기압골이 공기가 쌓여. 그랬다가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무너져. 네. 그게 바람이요. 네. 근데 그 무너지는 게 동시에 무너지다가 그 휘말려서 감키면 그게 태풍이요. 그래서 그게 소용돌이를 치고 올라오는 거야. 네. 그 태풍이. 바람이지. 넌 뭐가 됐어? 아, 그게 아니라요. 그 제가 딱 하나 알려드렸는데 제가 진짜로 어제 집에 갔을 때요. 말하자면 진짜 귀뚱으로 안 들었거든요. 귀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진짜 안 들었는데 나 진짜 이거 몰랐던 게 저기서 해가 비치면요. 저도 여기에 얼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얼음이 있었어요. 강물은 뭐예요? 여기? 아니, 여기서 쬐는데 여기서 쬐는데 여기서 햇빛이 누구네 나라? 금이 저 금 적도 금이 요거지? 네. 여기서 쬐는데 왜 여기까지 햇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해가 큰데. 아니 그런 햇빛이 이쪽에 반사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면은 이쪽은 거의 안 됐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묻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얘는 예수제는 자 예수제 해가 해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인가 모르잖아. 네, 얼마예요? 만 몇 킬로. 아, 우리 그 배웠잖아. 만 천 몇 킬로인데? 아닌데. 해는 만.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맞아. 근데 지구는 얼마예요? 4만 킬로미터지 둘레가. 네. 이게 뭐 4만 되냐, 4천 되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구 둘레하고 달 거리하고 또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은
그걸 알려면 이제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알아야 돼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바깥엔 뭐가 있어? 지구 바깥엔? 이게 이제 현지요. 헐. 이게 현지요. 이게 현지인데, 현지인데 대한민국이 여기 있지? 네. 할아버지, 이걸로 나타내세요, 이걸로. 할아버지, 저 제 눈을 감았는데. 여기 현지요. 네. 여기 서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돌면 현지로 안 떨어지네. 네, 중력의 상태. 왜 안 떨어질까? 저요. 중력의 상태, 무중력 상태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놈이 도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자석이 돼가지고 이게 땡겨져요 속에서 이놈이 돌아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대, 밖에서 네. 공기가 현기를 붙잡아. 공기가 뭘 붙잡는가 웃기지? 네. 근데 기압이 얼마나 무서운가? 태풍을 보면 알아. 수압, 토압, 기압. 이 지구를, 지구를 이렇게 뭐가 감싸갔는데 뭐가 감싸갔을까? 그 공기. 그냥 공기. 이산화탄소. 아니, 이산화탄소. 아니네. 그걸 대기라 그래, 대기. 공기. 대기요? 이거를 얼마가 감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그랗게 이거 전체를 100km까지 아니 10km까지 다 싸고 있어. 10km 많도 않아? 여기서 조청 가는 것보다 더 얇아. 아 그래요? 거기를 여기서 공기가 싸고 있어. 그걸 대류권이라 그래. 무슨 권? 대류. 그러면 이 대류권을 지나면 대류 경계면이라는 게 또 한 10km가 또 있어. 네. 그럼 고위 올라가면 오존층이라는 게 또 한 10km가 있어. 네. 그러니까 30km에서 그거는 뭐냐면 양산같이 씌워준 거예요. 들어줄까봐 타죽을까봐 우리가. 네. 그 오존층에서 그 외가 이제 성층권이 50km까지. 네. 그 외에 올라가면은 이제 중간권이라 그래. 80km까지. 그 위에 올라가면 열권이라 그래. 네. 그 100km. 100km에서는 애기권이라 그래. 그건 1000km. 1000km 외에는 공기가 없어. 그러면 거긴 어떠냐? 그건 우주네. 우주인데 거기는 얼어 죽어. 거기는. 그참 이상하지. 네, 거긴 햇빛도 없고. 자, 이건데. 여기까지 10km는 뭐야? 갑자기 떠올랐어. 10km. 메모 안 했지? 뭐요? 메모 뭐야? 대류권이라서 대류권이고 우리가 먹는 공기요. 진짜 질소, 산소, 아르곤 이게 들어서 요거 10km밖에 안 돼 우리가 먹고 사는 공기가. 대류야? 대류. 인류, 이류, 인류하러, 인류 배우할 때 이게 10km 여기 있고 고우의 대류 경계면이 10km 있고 고우의 오존이라는 게 있어. 왜 이런 양산이 있어. 양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 타죽어. 태양열에. 그럼 안 되죠. 근데 이걸 다 벗어나면 끝까지 가면 뭐가 된다고 해서 애기권이 된다고 했지. 애기권. 네. 이제 다 높겠죠. 애기권에 갈 것 같으면 은 이상하게 여기가 뭐 얼어 죽어. 태양에 더 가깝지. 네. 상기야. 네? 대륙권보다 애기권이 태양보다 더 가깝잖아. 네. 태양에서. 근데 네. 왜 거기는 왜 얼어 죽냐 저 끝에는. 끝에요? 공기가 차가워서. 아니 태양에서 더 가까운데? 아니 이게 운명이다. 이 속에 난로가 들어서 그런 거야. 아, 불덩어리가 들어서. 아 이거 그래서 그래서 우주인들도 그래서 딱 로켓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불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내년이고 후년이고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좌석이 앞에 이런 내 텔레비전은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걸 틀어줘. 네. 그럼 여기 가면 요 비행기가 여기 어디 간다고 이렇게 비행기 가는 걸 그려놔. 네. 그러면 바깥 온도가 몇 도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 영하 60도, 80도야. 그렇게 바깥은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로 가 비행기가. 그럼 왜 그럴까? 태양에는 더 가까워졌는데 그 바깥에 이 안에 난로가 제일 난로하고 멀어서 그런 거예요. 난로하고 이 안에 난로하고 이 안에 난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이야.
이 지구가 반지름이 얼마인가 하면은 6,500km쯤 돼. 6,500km. 지구가 둘레가 얼마? 4만 km라 그랬지? 네. 절반하면 2만 km라 그랬지? 네. 이걸 반을 가려면 6,500km면 6,500km라 그랬지? 네. 그 이상하게 태양빛이 여기 오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반지름이 6,500km라고 됐으니까 대략. 네, 반지름. 얼마 차이나 태양하고? 태양하고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면 반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지? 네. 동그라미인데 0 있는데, 그지? 네. 0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뱃속의 거리가. 뱃속의 거리요? 아니, 뭔 말인가 설명해. 무슨 얘기야? 어디 갔냐? 뭐요? 이걸로 하자. 자.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이걸로 하는데. 넘겨드릴까요? 아니 저렇게 빠진데? 혹시나 했던 여기 혹시나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뭐요? 와 예뻐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 요가 0도요. 네. 요가 90도지만 0이에요 0.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가 6,500km 그지? 네. 6,500km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태양이 여기는 왜 얼음이냐는 걸 아까 그런 거지.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가 왜 아까 여기는 얼음이냐고 했잖아. 근데 네가 뭐라 그랬잖아. 네. 그치? 근데 뭐라 그랬죠? 근데 여기보다 태양에서 네. 6,500km가 멀어서 그래요. 맞아, 그래요. 6,500km가 머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네. 이 속에 불덩어리 마그마까지 거리가 한 2,000km, 3,000km 되겠지? 네. 근데 얘는 여기서 2,000km, 3,000km 되겠지? 네. 근데 얘는 똑같이 2,000km, 3,000km 되는데 여기는 햇빛이 막 비치니까 네. 여기는 펄펄 끓는 거고 네. 여기는 햇빛이 이렇게 삐딱하게 비치니까 여기 그리고 멀어. 네. 멀잖아, 여기서. 그러잖아, 멀잖아, 네. 여기다. 6,500km가 멀잖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네. 여기는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요새는 지금 온난화잖아. 여기가 따뜻해져가지고. 그 온난화라는 건 뭐냐? 이쪽 따뜻해져가지고 전체가 더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온난화라는 건 여기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요? 대류권이라 그러지. 대류권. 네, 대류권 네. 10km. 대류권 다음에가 무슨 권이라 그랬어? 대류 경계면이라 그랬어. 20km까지. 근데 그래도 30km까지는 뭐라 그랬어? 오존층이라 그랬어. 와. 오존층은 아까 뭐라 그랬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처럼 네. 자외선을 차단을 해, 직사광선을. 그걸 그냥 쓰면 우리가 전부 다 머리가 다 병들고 눈이 다 멀어. 아,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그늘막을 쳐준 거야. 어디에? 20km에서 30km 사이에. 한 10km 정도 오존을 층해놨는데 네. 이 아래서 화학, 자동차를 많이 타니까 이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이 안에가 비닐하우스 안에가 따뜻해진 거예요. 비닐하우스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죽었어? 오존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내일. 아, 내일도 안 가 오늘 다 죽어. 오존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기적이 하는 거 이상으로 네. 지구를 희한하게 감아놓고서 지키는 거야, 이걸 돌리면서. 고맙다. 고마운 정도가 이제 그러면 이게 감사하라고 해야지. 감사한 거지.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거지. 뭐 놨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인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또. 저는 믿어야겠다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 진짜 안 믿어요. 우리 아빠는. 그 믿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까? 하나님 가서 기독교 얘기로. 아니 그건 이제 이걸 답이 없어. 과학이 이걸 못 풀으니까. 과학에서 풀 수가 없어. 가게 하는 법. 그럼 가게 하는 법은 뭘까? 아들이 가라고 좀. 아들이 잘 가가지고 아들이 잘 믿는 며느리를 막으면은 아버지가 할 수 없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잘 믿어야 돼. 그건 다 누구 탓하지 않아.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늘 진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의 시작. 사람의 시작, 지구의 시작. 지구의 시작은 언제라고 그랬냐? 우리가 지질박물관 갔었는데. 아, 맞췄는데? 세계사. 2억? 아니야. 저기 저 트라이아이스 기가 언제요? 네?
쥐라기가 언제요? 백악기가 언제요? 아, 420만 년, 아, 450만 년 전 아니었니?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요. 와, 진짜. 아, 그거 했는데. 근데 그거 모르겠냐? 근데 그 모르지. 얘들이 메모를 안 하겠어. 그런 것도 메모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지구의 나이가 46살인데 지구는 어디서 떨어져 나왔어? 불덩어리. 불덩어리. 불덩어리는 어디서 나왔어? 불덩어리. 태양. 태양. 자, 이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지. 태양하고 거의 동시에 생겼어. 46억 년이야. 이거 과학이요? 친구다. 태양이랑. 태양도 46억 살. 그저 또 많아봐. 1억 살 더 많아.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태양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태양은. 헐. 하느님이 창조는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라는 건 이제 학문이 아니야. 이제 종교가 돼. 어디서 뭐야, 태양? 이제 그것이 과학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건데, 아까 말한 이 태양과 지구 사이, 수성과 금성, 목성, 토성 사이에 뭐가 있을까? 아, 할아버지 잠시만요. 태양계. 사실은 태양이 찬다. 그래서 가만 둬. 잘 됐어. 가만 둬. 그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형이야?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뭐가 있어? 그거. 허공 있잖아, 허공. 네, 허공. 그 창공. 네. 그 공간이 우주 공간. 그거를 뭐라는가 하면 학문적으로 성간이라 그래. 성간 해봐. 성간. 무슨 성자일까? 별성자야. 별성자. 사입간이고. 별과 별 사이를 성간이라 그래. 네. 아이 얘들 메모 하나 할아버지 이런 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나 못 가르쳐. 얘기가 나올 때 가르치지. 성간이 뭐야? 웅장한 성간이 뭐냐? 별과 별 사이 공간이 성간이요, 그지? 별과 별 사이 그게 성간이요. 성간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별. 성간 가스라는 게 들었어. 성간 가스라는 게 성간 가스들이 헬륨, 수소, 무슨 성분 있는 가스들이 뭉쳤어. 뭉쳐가지고 저들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불나듯이. 네. 그래서 뭉쳐진 게 태양이요. 불덩어리요. 그게 태양의 시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해 갔어? 네. 너 설명해라. 할아버지 얘기. 그렇지. 태양이 어떻게 되겠어? 태양이요. 그 뭐지? 이거 보고 주세요. 그 보고 해도 되지. 보고라도 해봐. 이거 아무리 배워도 말 못하면 배우지 않는 게 나아. 뭐하라고 돈 내고 배워. 별과 별 사이에 공간 중에서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간. 성간에서. 성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성간가스. 성간가스요? 성간가스. 네, 그게 서로 충돌하면서 어떤 성분과 성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열이 나가지고 그게 팔팔 타오르면서. 팔팔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네.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뛰쳐나온 놈들이 지구,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이요. 그럼 별똥별은 뭐예요? 별똥별은 그 사이에 아직도 뭉쳐지느라고 교도가 당기는 놈들이요. 교도를? 이게 성간가스 같은 덩어리들이. 그것이 땅에 내려오면 딱 식어. 네. 그 위에서는 불덩어리인데 네. 가스 덩어리인데 네. 지구 만일에 지구에 내려올 것 같으면 여기 무슨 층을 통과해야 돼? 여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오존층을 통과해야 되지? 네. 그럼 여기 오면은 이건 뭐 완전히 공기가 달지면 딱 굳어버려. 네. 그러면 운석이요 그게. 근데 할아버지 별똥별이요 소원을 빌으면요 운석에 소원을 빌으면 소원이 이렇게 되면 가짜 아니에요? 그거 가짜지 과학적으로? 그건 재미라고 생각하고 말아. 너무 가짜까지 따지면 그러는 사람도 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래 그렇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뜻이 뭐라고 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포크노마베. 그럼 저기서 사피엔스는 뜻이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내가 또 쿨쿨 살라 그러지 또. 저거 나 다시 잘 되겠다. 자, 그만 보고. 자, 이 지구에 사람만 사나 뭐가 사나? 사람, 바닷가, 동물, 식물. 공경아 뭐가 살아? 지구에 뭐뭐 살아? 생각나는 거 말해봐. 곤충. 지구에 사는 거 곤충. 또 공경이도 또 말 하나 생각나는 거. 바다에 사는 건 뭐예요? 저요. 뭐요? 살아있는 해산물. 물고기. 살아 해산물.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을 어떤 류라고 하는데 공중에 살면 조류. 네.
날라다니면 조류. 아, 네. 바다에 살면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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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류. 해류. 해류는 바다 바람. 바닷물 흐름이 해류인데. 아, 그러시죠. 어. 바다에 살면 어류. 네. 땅에 살면 뭐? 땅에 살면은 땅류? 아니 지류? 지류? 그래서 땅 지류에서도 지류라고 했지. 그 땅에 사는 게 인류, 아, 동식류, 아, 인류 최초 식류, 파충류, 양서류. 양서류는 뭐예요? 양서류 그거 그 동물. 뭔 동물? 그 동물. 개구리, 도마뱀 뭐 이런 게 양서류잖아. 공룡도 일종의 양서류 계통이요. 그럼 당연히요. 그런데 그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것, 새, 물고기, 풀, 동물, 야생동물, 가축 전체에서 제일 잘난 것이 뭘까? 제일요? 원숭이 사람. 그렇지, 그 원숭이 소리를 한다, 제습게 거기서.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고. 원숭이가 무슨 사람이요? 아니, 사람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사장이 지구에 사는 전체 중에서 가장 잘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안 하고, 웅경아, 사람이라고 안 하고 따라봐. 영장류 해봐. 영장류. 영장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해봐, 따라해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라는 게 뭘까? 영장이 최고. 최고. 그렇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요. 현비야, 영장이 뭐냐? 최고. 너는? 최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위대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이 뭐야? 이걸. 인간이요, 맞아. 사람이요. 그 토끼 새끼가 아니요,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 근데 왜 사람이 왜 잘났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저요. 왜? 지금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렇게 도구를 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뭔가 만들어내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래? 이야, 엄청 점수가 높이 나오는데, 너. 점수가요? 근데 도구를 쓸 수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손과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날개 있으면 손을 못 잡고 오는데, 형규 말이 진짜 점수가 높은 건 맞는 말이에요. 네 말도 거기에 괜찮아. 날개가 있으면 손이 없는데, 사람은 날개가 없네. 이런. 날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사람이 어째서 위대하고 잘나느냐는 증거는 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아, 머리. 머리. 아, 이걸로. 세상에서 가장 컸던 동물이 뭘까? 컸던 동물. 우리가 컸던 동물. 지구상에서 가장 컸던 동물. 사실 사람? 아, 사람보다 더 큰 게 지금도 많은데 고래가 사람보다 더 큰데. 에? 코끼리도 사람보다 더 큰데. 가장 컸던 동물은 공룡이요. 역시나. 그렇잖아. 공룡같이 컸던 동물은 없잖아. 혹시 그래요? 근데 공룡은 이게 말이다. 그게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모르면 세계사를 배우나만 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하는 거냐 모르겠는데. 몇 시에 시작했어요? 모르지. 거기 몇 시간이라고 써 있어? 아니 그거 보면 뒤로에 큰 글씨. 저 현규 아버지 참 큰일이네. 벌써 저렇게 너는 볼 거 없어. 아우, 내가 끝날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니까 그런 게. 2시간 7분이라는 건 틀렸어. 몇 시간인데? 2시간 7분. 아니, 남은 시간이요. 그건 제일 큰 글씨 가운데 거. 제일 큰 글씨 가운데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이리 와. 아유. 8시간 30분이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얘기야. 그거는 메모리 남은 시간이고, 2시간 7분이라는 건 배터리 남은 시간이고, 네. 그 가운데에 촬영한 시간이 있어요. 제일 큰 글씨가 90분이냐, 40분이냐, 30분이냐. 그 저희가 시작했던 게 2시 6분이었죠. 2시는 넘었을 거야. 준비가 오늘 많아서 3시는 돼서 시작했을 거야. 4시 5분 전이요. 근데 이거 얼마 걸리는 거 내가 시작 그때 시간을 안 봐서. 자,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됐어? 사람이 있어야 세계에서 나왔다고. 공룡, 따라해봐, 공룡. 공룡. 이게 다리가 튼튼해도 머리가 나쁘면은 안
안 되지? 네, 네, 네. 주먹이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나쁘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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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네. 머리가 좋아야지 훌륭한 동물이야, 그지?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는 뭘로 평가하는가 하면 머릿속에 드는 건 뭐? 지식. 지식기를 지식을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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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그건 너와 이제 내일 지식이 내라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은 지식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뇌 크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골 크기, 골. 네. 이 머릿속에 골이 들었잖아. 네. 여기 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뭐 해가지고 축두엽이 뭐. 근데 이게 왜 이거는 꼬불꼬불하냐고 한번 물었지? 네. 그게 뻣뻣하면은 집어넣으면은 요 동그란데 안 들어가니까 부들부들하게 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집어넣으라고 막 주구중 따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그 속에 많이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 내 용량이 길이는 자기 몸무게의 2,000분의 1이야, 얼마? 2,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2,000개면, 2,000kg이면은 내가 몇 킬로요? 1kg. 1kg요. 그러니까 그놈이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니 좋아요. 몸뚱이는 2000 몇? 안 좋아요. 1999kg인데 네. 대관통에 들은 데는 1kg이며 네. 그러니 그놈이 머리가 좋겠어? 아니요. 근데 할아버지 책에서 읽은 건데요, 아무리 내가 작아도 더 공부 잘할 수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내 용량이 적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내 크기가 커야 돼. 머리가 크면 고래도 네. 고래도 뭐 집채만 하다 그러잖아. 네. 그럼 고래가 만일에 2,000kg다 그래. 2톤이 나간다 그래. 2톤. 2톤이 나가면은 거기서 뇌는 얼마냐? 그것도 2,000분의 1인데 1kg요. 네. 그러니까 몸뚱이는 이렇게 커도 대다리가 이거 요거만밖에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공룡이 죽었어. 네. 공룡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기후현상이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야 되는데 네. 빙하기가 오는데도 그냥 저는 무엇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고 믿고 도망을 안 가지고 다 죽어버린 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원유가 된 거예요, 원유. 그 공룡 이름이요, 지금 우리가 휘발유가. 네, 근데 공룡이 없었으면요 휘발유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는 그걸 휘발유를 이용을 했었지. 그리고 고래, 코끼리도 또 얼마인가? 코끼리. 코끼리. 이것만 하자. 코끼리 한 1,000kg 나가지. 네. 그런데 내 얼마? 내 끈에 보면은 내가 그 500g이요. 네. 1kg가 안 돼. 그것도 2,000분의 1이요. 네. 근데 사람은 얼마까? 사람은 몸무게는 60kg이면은 내가 1.5kg 40분의 1의 뇌를 가지고 있어. 2,000분의 1이 아니라 그게 다른 동물보다 500배, 1,000배가 좋아.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머리가. 저는 지금 33kg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33kg면 40분의 1이면 얼마냐? 한 1kg 넘겠네, 뇌. 전 지금 40kg는 다 됐으니까. 그러면 딱 1kg요? 40분의 1이니까. 그래서 1kg 넘는 거죠? 1kg 아직 안 돼서 40kg 안 됐으면. 아니, 보통 이야기가 자기 몸무게, 아니, 그 똑같은 건 아닌데. 자, 이것만 하면 돼. 사람은 몇 분의 1? 사람은 40분의 1. 한 놈도 안 적은 것 같아. 40분의 1. 다음에 생각 안 나서 이런 얘기를 못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지. 사람이 왜 훌륭하냐, 왜 용량류냐. 코끼리, 공룡, 기린. 이거 다, 그쵸, 기린이 아니라 고래. 다 얼마? 2,000분의 1. 1,999kg면은 뇌는 1kg밖에 안 돼. 아, 잠깐만. 아빠 나 몸무게가 몇 킬로 있더라? 몸무게가 너 40kg라고 보면은 아, 40kg 좀 넘는데? 아, 그러니까 40kg라고 40분의 1이니까 진짜? 여기 뼈 말고 눈도 빼고 이빨도 빼고 요 속에 들은 골만 빼서 뇌만 빼서 1kg다 이거지. 이게요? 아, 이거 빼고. 아, 이거. 여기다가, 아이고, 아프리카 여기다가, 네. 이거 저 등목뼈를 세우면은 이게 유병원 이빨이요. 네? 아, 에이. 아, 이거 해볼바 같이 생겼다고 했지? 네. 아니, 진짜.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다가 등목뼈를 이렇게 댄다고. 이제 살이 이렇게 덮였지. 근데 말로 보면 여기 이빨이요. 이게 턱이고, 여기가 눈깔이고, 여기가 두 태 나와서, 그래서 여기 네. 괜히 하고 빠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일단 뭐 기쁨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목 달면 이게 이렇게 이게 길을 여기 살을 채우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목 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무슨 이제 사람이 된 거지. 근데 살이 다 날라갔으니까 뼈다공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 이빨 다 빠진 거 나오네. 대가리다 대가리. 대가리잖아. 이렇게 해골 내 해골바가지라는 거 이해갔어? 네. 나는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 나 지금 해골바가지가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보니 이제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터지? 네, 코 있고. 코 있고 이빨 여기 이빨 있고 여기 턱 턱 쪽알 있고 다 있잖아. 와 진짜 똑같다. 와 되게 똑같지. 저거 근데 할아버지 좀 더 가르쳐 준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조금 처음 하는 말일 거야. 자, 이 태양이 세상에 태어난 게 몇 년 전? 47억 년 전. 47년이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46이라니까 1억은 더 빠를까 했더니 제가 47억이라 하는데 동시에. 46억 년 전인데? 46억. 46억? 46억 년 전에 뭐가 뭉쳐졌어? 그거 별과 별 차이. 천간에 있는 가스가 딱 여기 딱 액체로 충돌을 하면서 불이 일어나면서 아주 불이 일어나서 자꾸 끌어내는 거야. 얘가 원석이 된 거지. 나온 거야. 태양님 만들 때 같이 튀쳐 나온 거요. 그게 수금지 저 화목도 천여명이요. 이게 동쇄도 튀쳐 나온 거요. 그렇게 된 거요. 그러면서 막 이런 저대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질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하면 시생대라 그래. 따라가 시생대. 시생대. 저거 시생대. 시생대 다음에 원생대요. 원생대 다음에 모생대요.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요. 중생대 다음에 시생대요. 아, 한번 들어놓고 쫙 적어. 저 시생대 한번 까먹었어요. 그 한 번만 더 한다.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아니야. 한 번에 쫙 할 테니까 머릿속에 저장해놨다. 다 적어. 불덩어리가 태어나서 시생대요. 시생대 다음에 원생대요. 원생대 다음에 고생대요.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요. 중생대 다음에 신생대요. 네,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오, 바뀌면 안 돼. 맞잖아요. 처음에는 뭔데? 시생대. 시생대. 시작한다고 시생대요. 시생대 태초에 시작될 때 원생대 그 다음에 뭔 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 시생대가 20억 년이요. 그것도 20억을 써야 돼. 네? 원생대가 20억 년이요 대략. 와 그럼 얼마 남았어? 46억에서 40억이 빠져나갔어. 시생대 원생대에 무슨 현상이 있었을까? 처음에 시야나 갔었죠. 불덩어리만 돌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살지. 그냥 막 전부덩어리만 불려붙여. 그렇지. 그게 한 20억 년 갔어. 그러다가 이제 원생대가 돼서 조금씩 굳기 시작을 했어. 조금씩 굳기 시작하니까 이런 데 뭐가 새싹이 아니야. 뭐가 먼지 같은 게 날라와서 성분이 뭐가 날라와서 하나씩 나기 시작을 해. 네. 그게 원생대가 20억 년 기간이요. 아, 네. 그럼 남은 게 얼마? 6억 년 남았지? 네. 5억 7천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돼. 그래서 그게 한 3억 년가. 고생대에는 무엇이 살았느냐는 건 다음에는 다 배워면 돼. 그런 건 학교에서 다 배워. 네. 그래서 이제 2억 7천 년 전부터 중생대가 시작되는데 중생대가 아까 말하는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갈려진 게 중생대요. 네. 백악기에 뭐가 있었어? 백악기에 공교. 언제부터 있었어? 쥐라기부터 있었어. 네, 쥐라기 시대부터. 쥐라기부터 백악기까지가 공룡이 살던 시기에. 공룡에도 여러 가지 공룡이 있었지? 네. 티라노스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 또? 그런 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트리케라톱스? 날아다니는 공룡도 있었지? 그 박자지 생긴. 근데 상어와 그 옛날 공룡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룡 그 공룡 시대가 끝나는데 언제 끝날까? 6500년 전에 끝나. 2.3억 년에서부터 6500년까지가 공룡 시대가 다 끝나는 중생대가 끝나는 게 신생대가 650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500년 전부터. 6500년이면 언제일까? 예수님 시대고 단군 시대고 그때의 6000년 시대가 이제 이런 판이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생기는데 어디서 생겼을까? 대가리가 먼저 생기는 거요. 왜? 저기가 뭐 먼저 생겨?
골챙이가 그게 아니고 대가리부터 아니 지금 이거를 이건 너는 어린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네 알아요 저 배웠어요 어떻게 생겼어? 그 막 올챙이처럼 죽을 줄 알고 너무 막 건강밖에 없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백관용 개가 올챙이에요? 이게 발도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아 배웠다 아 여보 아 맞아 그러면 이게 뭘까? 이거요? 이게 대가리고요 대가리 먼저 생기는 대가리부터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거 여기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 여기서 이제 팔이 나와 여기서 이제 다리가 나와 대충 하면 나와 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요 사실 날고 보면 대가리만 엄청 큰데요 그게 태아예요 그래서 태아가 이거 차츰 큰 거 보면 이렇게 계속 크잖아 커가지고 크잖아 계속 커 올라오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머리부터 생기지? 근데 이 머리부터 생긴 그것이 이상하게 이 머리같이 생긴 데부터 사람이 시작된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6000년 전이라고 해 모세 시대가 근데 그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아무튼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건 뭘로 할 수 있어? 뭐 뼈다고 보고 하는 거야 뼈다고 보고 해골로 보고 뼈다고 아니 공룡도 뭘 보고 알아? 뼈다귀 요리도 개뼈다고 공룡 뼈다고 닭 뼈다고 소 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 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내가 어제 그러다가 말았지? 그러겠지? 네 그까지 티라노사우루스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생겼는건 알지 근데 우리가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 내가 어디서 왔겠냐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그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왔어? 엄마 아버지요? 할아버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뿌리공원이요 그게 이제 족보요 아 나 그거 근데 족보에 올라가면은 박쥐는 바가지 속에서 같은 알에서 나왔다는데 사람이 알에서 나올 수는 없지? 네 박쥐 박격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설이 자기네 집안의 족보의 학설 네 기독교에 말하는 종교적 학설 또 과학이 말하는 근거에 의한 학설 근거에 의한 학설로다가 제일 오래된 것은 어딘가 하면은 여기 아프리카 하면은 이게 콩고인데 이번에 그 에볼라 나온 데가 여기요 나이지리아 뭐 시에라 나리온도 여기인데 네. 여기는 지금 완전히 사막이 됐어 사막 네, 옛날에는 이거 사막이 아니었었어 여기가 사람 머리가 사막이 됐어요? 그렇지 여기가 옛날에는 이거 사막이 아니었었는데 여기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요 지방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미니드야 따라해봐 호미니드 저거 호미니드는 원인 중에 원인 사람 중에 호모사피엔스보다도요? 그럼 호모사피엔스는 호미니드는 360만 년 전 유골이요 저게 그거 아프리카에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호미니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영장류의 인간과의 인간과 네. 영장이 뭐냐 영장류가 아까 말했지 하다가 말았지? 네 최고 최고인데 영장류는 웅경아 너 사람이니까 영장이지? 영장류지? 네 조류 아니지 어류도 아니고 네 우리 파충류 아니잖아 그잖아 네 파충류 그 사람이 다른 것은 아까 네가 많이 말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 내가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내가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건 척추동물이라고 그래 척추동물 직립보행 다른 동물은 머리가 여기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근데 사람은 다리가 여기 그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걸어 네 이렇게 걷지 근데 원숭이는 어떻게 가느냐? 원숭이는 뭐하세요? 원숭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로 하시네 아 그래 호모사피엔스도 머리 숙이는 거 같은데 그 약간 숙이 그렇지 이게 많이 숙이면 이제 원진이요 이게 이제 바빠지 일어나야 이게 현대인이요 그 현교 자꾸 빳빳이 걸으라고 할아버지가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걸을 적에 이게 숙으면은 이게 아직 덜
원 절 현대인요. 절 현대. 이렇게 물어 받는다 이거. 아 웃겨. 내 빠빠색이거든요. 빠빠색이. 아니 빠빠색이 걸으라고 뒤로 반짝 잡히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서 걸음을 걸을 것 같아. 할아버지 걷는 걸 봐. 어떻게 걷나. 할아버지는 신발이래서 뒤뚱거려 그렇지. 눈이 어두워 그렇지. 이렇게 걸어 이렇게.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걸으면 어떡해요. 그럼 조금 뒤뒤게이지. 아 완전 완전. 그러니까 뭐 지금 그들이 저기 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걸었지. 네. 그래서 차츰 이렇게 걷지. 네. 그래서 이렇게 걷지.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걷지. 네. 이렇게 반드시 걸어요. 이거 봐. 반드시 걸어. 걷어요. 걸어봐. 저쪽. 저요? 천천히. 걸어갈 적에, 걸어갈 적에 비틀비틀 걸으면은 아직 덜 깬다라고. 얘네는 여기를 좀 속이 있어요. 이거 좀 미쳤네. 그러니까 걸어갈 적에 짝대기로 이제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됐지만 근데 걸을 적에 나무 걸어봐. 뭐, 여기 올라.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개가 있어 이대로 반씩 걸어오라고. 그렇게 이렇게 걸어와. 응전 걸어봐 이거. 일라. 딱 서. 거기 가슴 펴. 배 조금 들이밀고 엉덩이 같은 들이밀자. 앞으로 빼고 걸어봐. 고개 들이밀고 걸어가지고 고개가 무거워? 이게 또 이제 40, 20분에 1밖에 안 되나? 반드시 걸어, 반드시. 형제 돌아봐. 형이 일로 와. 형이는 엉덩이가 나오고 고개가 숙여지고 비틀거리는 거 고쳐야 돼. 그렇지. 반드시 걸어. 모델 같이. 모델 걷듯이. 오. 뭐라 그랬어? 네? 아니, 저는. 숙제 안전쪽으로 하고 있어요. 모델. 뭐라 그러는지 저도 못 들었어요. 모델 출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라 이거요. 호미니드가 뭐 하던 사람이? 호미니드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하고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네 발로 이렇게 걷는데 혼자서 이렇게 걸어. 그런데 꾸부정하지. 꾸부정하지. 그게 호미니드 360만 년 전 첫 사람이요. 아, 저 할아버지. 그럼 호미니드는 이렇게? 더 숙여. 어, 호미니들은 그렇게 걸었어.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어떻게 걸었어. 그 다음에 북경 네안데르탈인. 야, 또 크레마뇽인. 크레마뇽인 조금 더 숙었어. 그 다음에 현대인. 현대인 딱 이렇게 걸어, 이렇게. 현대인. 지금 우리가 걷는 것을 보므로서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안 숙이고 걷는다는 건 무엇일까? 왜냐면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는.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무거운 것에,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컨트롤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쓸 줄을 아는 거예요. 머리를 쓸 줄 모르면 골이 무거워서 맨날 늘어져. 네. 아까 제가 잤지.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자는 사람이 있어. 이거 보다가, 이거 영상 보다가 반드시 자는 사람 있죠, 왜 잘까? 졸려가지고. 내가 무거워. 피곤해서지, 첫째는. 내가 무거워서. 내가 무거워서도 아니야. 근데 진짜 피곤하니까 내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좀 잘. 할아버지는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다가도 깨서 이걸 봐, 끝날 때까지. 이걸 80분을 못 보나, 도저히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앉아서 술을 먹고 노래는 80분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80분 동안 8분도 앉아서 이렇게 조는 사람 저거 왜 그럴까? 네, 그게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옆에서 신나게 얘기한다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미 굳어서 그려.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 네. 너들은 지금 이거 너들은 이거 재밌게 듣지? 재밌냐 재미없냐? 재밌어요. 근데 친구가 딱 그래. 그 어떤 친구 애들은 이게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 왜? 내가 굳었어. 내가 굳은 게 아니라 뇌를 더 안 키워서 그려. 희랑이 뭐야? 내가 어젠가 얘기했지. 희랑이 키워서 그런 거야. 네가 어떻게 생겼느냐 말 적에 꼬불꼬불 말고 꼬 얘기한 게 있어. 왜?
불가사리 같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 이야기가 한 적이 있어. 내가 이런 아, 그 세포. 세포. 이걸 뭐라고 하면 축색돌기라 그래. 축색돌기. 이게 신경계예요.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그러면 요것이 네. 아휴, 어디 이쁜 여자 없나? 어디 술 먹을 때 없나? 그런 거 계속 이쪽으로 커. 아, 네. 그 차에서 들었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술 먹을 데 없는 게 아니라 아, 좋은 얘기 하는 게 없나? 세계사 공부하는 게 없나? 이러면 이쪽으로 커. 그러면 이 사람은 술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깨, 노래방 얘기만 하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잠이 반짝 깨고 누드러지고 이런 거, 이쪽으로 머리가 발달해서 인성 이야기하고 세계사 이야기하고 누드러는 이미 이쪽으로 발달이 돼서 그래요. 세계도 왜 웃어? 근데 쟤는 아직 그런 게 발달이 안 돼서 졸려 자, 그냥. 아직 어리니까. 왜 웃어? 접해보지 않으니까. 지금 웃기니까. 웃기, 누가 웃었어? 저요. 아니, 너들 그게 뭐가 재밌냐, 이게. 이게 할아버지하고 이게 뭐가 재밌냐. 나 솔직한 얘기가 너들 내 이렇게 가면 뭐, 참,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쟤들이 위대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재밌을까? 너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이쪽으로 갈게. 내가 이쪽으로 발달을 해서 그래요. 무한대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발달한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무한대로 발달을 했어. 그래서 아이고 어떤 과부 만나러 간다는데 환장하는 사람은 그 그쪽으로 발달해서 그러고요. 아 저 그런 사람 잘 알아. 저도 잘 알아. 그런 사람 잘 아는 사람 있어? 네. 그 못된 사람 아는 사람 있어? 네. 자 오늘 뭐 하여튼 간에 아빠 지금 아빠 저 그 사람 생각하냐? 지금 4시 15분 된 거 보니까 근데 뭐 어디 가니 촬영을 한 것 같아. 이게 우리가 80분을 넘겨서는 또 안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 사실은. 근데 나는 이거 200분이라도 듣겠던데 재밌던데 내가 해서가 아니라 너들이 질문하는 게 재밌어. 은경아 재밌자? 질문을 재밌어? 재밌어. 아직 재밌는 거 잘 모르겠잖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네가 한 두 달 지나면은 이제 그때는 뉴스도 하고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처음엔 뉴스 바로 한 게 아니야. 얘도 한참 있다 한 거요. 나 세상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불어다가 되겠었어. 그렇게 하다가 하는 거야. 자, 네. 오늘 가만있어 봐. 이제 발표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거 일로 나와. 미소. 저요? 아니. 얘는 저요 소리 잘해. 근데 내가 묻는 거 한마디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을 끊을 이어서 네. 한 3분이나 5분 계속 해봐. 할아버지가 한테 오늘 이야기한 걸 줄여서. 줄여서요? 이거 보면 돼. 틀려도 괜찮아. 자, 3분 정도, 2분 정도 길게 한번 해봐. 오늘 배웠는데, 오늘 같이 쓰는데, 오늘 뭐, 이거 뭐, 그렇게 해야 돼. 헐.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더 올려간 거예요? 뭐 했어도. 네? 저 봐봐. 또 해봐. 저 그냥 보고. 이거 카메라. 딱 2분만 할게. 2분 해봐래 카메라. 형님도 할 거 준비해. 좀 더 할 거 준비해. 지구를 배우면서 세계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에베레스트산? 네, 에베레스트산이 준비가 10년이 걸린다는 게 처음 알았고. 1년이라고 하자, 10년 너무 긴 것 같다. 하긴 10년 준비해도 못 간다, 이 말. 하긴 그 맞아. 아, 그래요? 그리고 내륙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내륙권이라는 건 뭔데? 대륙권. 대륙권. 말도 못 찾아가, 2분 지나가겠어. 지금 뭐야? 지금 40초 걸려 됐어. 아, 너 갈 거야 바로 나와서. 그래. 아, 대륙광하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글씨 귀찮아가지고 지구에는 양산 같은 거,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걸 오존층이라 그래. 오존층이야? 그건 뭐 양산이다, 비닐하우스다 이런 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보호막이 있다. 그런 다음에 계란같이 이건 제가 그냥 그러는 건데 마그마, 야 너희도 무슨 말이죠? 2분 지났어. 오늘 해봐. 마감하고 그 다음 멘트를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할아버지 글씨대로 거리가 6,500km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구는 46살. 됐어. 현규 나와봐. 1분 22초. 뭔 얘기 할 건가? 너 나와. 너는 왜 남 할 때 왜 시시 웃고 그러냐? 매너 나쁘게. 할아버지. 유인원 같이 고개 한 짓만 고개 반짝 들어. 오늘 발표해봐 뭐. 그러니까 오늘은 별과 별 사이를 천간이라고 했고 태양이 아니 그 태양
예, 태양이 여기 성광기스를 성광기스가 딱 뭉쳐지면서 아 맞아 성광기스가 딱 이렇게 딱 뭉쳐지면서 딱 그 불덩어리 튀기면서 불덩어리가 된 게 태양이라는 거를 또 알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구랑 그 태양이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제가 저번에 네. 아빠한테 그 에베레스트 산이었던 걸 정말 갑자기 생각이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배웠었는데 또 우연히 여기서 에베레스트 산을 배우게 된 것도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뭐 있었더라? 사람의 뇌는 40분의 1 정도라는 거를 그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40분의 1 아니야? 맞아 40분의 1이요? 아니 저도 하나 아니 코끼리 큰 놈들은 2000분의 1 그리고 새생대, 원생대, 고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그 신생대까지 이어졌다는 거를 알았어요 네 나 아이고 저 웅경이 나와 웅경이는 1분 만에 승규야 얼른 시간 없다니까 얼른 나와봐 뭐 배우는 웅경이 나와봐 얘 얼마 했니? 저 1분 20초였어요 웅경이는 1분 나와봐 나 들고 나와 아니 윤서야 누나보다 2초만 더 빨랐어 2초만 더 빨랐어 2초만 더 빨랐어 나와봐 너는 30초만 하는 거 아니 2초만 거기서 할래? 거기서 지금은 아직 못 하서? 뭐라 그랬어? 나 할아버지한테 쟤 뭐라 그랬냐? 칭찬 받았어 쟤 뭐라 그랬냐? 쟤 뭐라 못 잡았어요 뭐? 많이 못 잡았어?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두 가지만 해봐 그냥 딱 두 가지로 알게 된 거 말하면 또 괜찮아 저 카메라 보고 알게 된 거 알게 된 거 카메라 보고 처음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도 돼 처음이니까 괜찮아 우리가 말하면 또 괜찮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네 시작 해봐 발표해봐 안 할 거야? 못 하겠어? 아직 입이 안 떨어져? 응 알았어 너 한 일주일 있으면 떨어질 거야 그래서 따라해. 가르쳐 가르쳐야 놓는다. 가르칠 줄 알아야 다 배운 거요. 네. 가르치지 못하는 거는 배우나 마나야. 아직 덜 배운 거야. 가르칠 수 없으면. 그러니까 4학년은 3학년을, 3학년은 2학년을, 2학년은 1학년을 가르쳐봐야 알아. 가르치지 못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죽은 학문. 따라해. 가르치지 못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괜히 고생만 했지 배웠으나 말아요. 개고생만 한 거야. 뭐든지 이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뭘 배웠으면 그걸 배운 것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집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하는 훈련을. 네. 자 그러면 또 근데 너들 말이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하루 만에 오는 게 어딨냐. 다음 주자는 내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내일도 아니야. 다음 아참 내일 저 현규 몇 시에 가? 1시까지 오래 1시. 1시까지 오래. 그럼 내일은 수업이 없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는 주자를 빼. 네, 그럼 내일 못 하는 거지. 네. 응. 은교에 갔으면 안 돼요? 아니 그 현규도 아빠도 없고 그러면 시설이 그래. 아니 내일 하루는 쉬어. 아니 은경이도 청소년이라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은경이도 할 수 있으면 따라해 할래? 뭐 저 하는 거 잘 보고서 다음번에 따라해 자 우리 둘이 자 인사 시작 네, 다음 아니, 청소년 어린이라고 청소년 어린이라고 같이 시작 청소년 어린이라고